Espero que isso chama.파기 방선 책임. 왜 이런 거만 나한테? 여기서 취소하면은 다른 거 선택할 수 있나? 그냥 안 지워지는 거 아니야? 여기서 취소하면? 와우, 뱀머리. 최적화 날뛰기. 보스 육각령이네. 아, 뭐야. 물음표 방마다 50골드를 얻습니다. 저거 똑바로 작동을 하네. 과일주스. 홀로그램 최적화? 와, 바나나가 체력 30 채워준다. 아, 이거는 구나 깎어? 아니, 너 너무 많이 깎잖아. 고기 나올 줄 알았으면은. 고기 나올 줄 알았으면 두 번째 거할 거야. 알고리즘. 최강사 같다. 얘네들 너무 세. 정말 어지럽네요. 어쨌든 고기 나온 게 너무 좋다. 전등 걷어내기 오버클럭. 걷어내기 넣고 덱을 조금 돌려볼까? 어쨌든 육각령이니까 최적화 빨리 돌리는 게 좋을 것 같기는 해요.
전기. 용수님 관로 감사합니다. 전기가 초반에는 진짜 안 좋아요. 발현되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서. 제가 뱅송 시간은 쓸데없이 많습니다. 최적화 한 4대는 더 때려잡겠는데. 거의 다 잡았다. 제발. 대규는 확실히 어둠이나 플라즈마에서 좋죠. 다시 시작이나 파괴광선. 피너님 반갑습니다. 얼핵이 나왔네요. 지금 덱에서는 괜찮을 것 같긴 하다. 아니면 무난하게 룬피라미드로 가든가. 룬피 쓰면은 최적화 더 빨리 돌릴 수 있는데. 룬피가 제일 나을 것 같긴 한데. 룬피 홀로그램 시너지도 어마어마하고. 커피? 룬피로 최적화 빨리 돌리는 게 제일 쓸것 같은데. 프로즌 코어도 확실히 괜찮을 것 같긴 하고. 룬피가 정말 좋은 유물이죠. 배터리 충전 쓰기도 정말 좋고. 눈피냐 얼핵이냐.
그죠. 얼핵이면은 죽성기가 좋지. 상점부터 좀 가자. 여기 상점 두개 있네요. 지금 이거라서 빨리 상점 가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 컴파일 빙하. 컴파일 짓고 혼돈이나 이런 것도 집어볼까? 알고리즘 두개 키울까? 알고리즘이나 최적 홀로그램도 괜찮겠다. 룬피라서 드로우 충분할 것 같으면은 제귀나 알고리즘 두개 하는 게 낫겠다. 부적. 일단 지우기부터 하자. 고기 덩어리. 강몸? 강몸 괜찮아 보인다. 강몸 넣고 파괴광선이랑 저거 플라즈마 이렇게 돌리는 것도 괜찮을 것 같고. 강몸이 특히 저거 뭐냐, 룬피라미드라서 더 좋은 것 같네. 꺼자. 이거는 보내는 게 낫겠지? 최대 체력 10이나 주는데? 압축은 쭉쭉 되고 있는데 이게 별로 좋은 잘한지인가는 잘 모르겠다. 그렘린 가면이 아닌 당신은 가짜 중괄호다. 진짜를 내놔라. 진짜 중괄호는 첨탑에서 죽었다. 하하. 조개화석, 오렌지 알약, 반복, 다중시전 요 정도가 지금 고려할 만하네요. 뒤에 강화할 시간 있는데 다중시전이랑 반복 이렇게 넣어놓을까? 그 다음에 어둠 고체 찾아서 어둠 고체를 좀 돌려볼까? 플라즈마를 쓰든 어둠을 쓰든 다중시전은 정말 좋을 것 같고, 알약 편향은 아니 주지도 않았는데 떡 먹을 생각만 하면 어떡해요. 파워카드 하나도 없어. 파워카드도 하나도 없네. 일단 다중시전을 넣어놓자. 어둠을 쓰든 플라즈마를 쓰든 지금 제귀랑 활용 가능하고. 그다음 반복을 넣냐 마냐.
아니, 저거 왜. 왜 이렇게 많이 때려요? 한턴쉴줄 알고 저렇게 갔는데, 빙하. 빙하 플러스가 아니었으면은 애매했을 텐데, 플러스니까. 배달원. 뱀머리 배달원 시너지. 반복 다중시전 강화하고 어둠 구체 빨리 나왔으면 좋겠는데. 어두운 고체 하나 나오면은 이제 보스 잡을 딜까지 챙기는 건데. 최적화 이악물고 밑에 나오네. 지금 플라즈마나 어둠 하다못해 혼돈이라도 나와야 되는데 이게 뭐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이 게임이 그런 게임 아니에요. 안 나오면 어쩔 수 없는데, 어쩔 수 없는 게임. 재활용 나와도 괜찮을 것 같고.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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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와라. 아유 세상에. 아, 하나도 안 나오냐? 돌겠네. 진짜 돌겠네. 어이! 흰포가 나을까? 민포가 나을까? 버순이었다고 한다. 20 vs 파지즈.
걷어내기 강몸 강몸 갖고 와. 재활용 없는 게 아쉽다. 펀파일 드라이버 특 2덱에서는 강화 안 된 폰멜 타격 이하. 지금은 그렇긴 하죠. 그래도 반피 까긴 했는데 딜이 없긴 하다. 어둠이든 플라즈마든 뭐 혼돈이든 좀 나와봐라. 코어 서지 탐색 대신 어둠이를 드렸습니다. 왕관. 왕관 너무 싫어. 덱빌딩 게임에서 빌딩을 빼버리잖아. 그냥 덱게임 돼버리잖아. 지금 뱃머리랑 상점으로 가니까 너 왜 거기 있어? 야, 너 왜 거기 있어? 여기 있었어야지. 터보 어디 가냐? 나왔다 플라즈마.
왜 졌다 떨어지냐. 답답합니다. 재활용 나오면 덕상이다. 안 나오면 난죽책. 넘치는 코스트. 이것이 킹성 짱경. 재활용만 잡혀주면 무난할 것 같은데. 편안. 아이스크림, 캘리퍼스, 뭐 아무거나 좀 줘봐라. 재활용을 주든가. 회식에도 안 될 건 없지만. 아이, 터보 괜히 뺐나? 그래도 이번 턴에 행꽃 터져서 다행이다. 망할 거, 그지 같은 거. 재활용 나오면은 킹능성 충분하죠. 블리트 때문에 상점 못 간 게 진짜 크다. 상점 가면서 카드 다 제거했으면은
재활용 없어도 충분했을 텐데. 아, 이거 화산까지 들어오면은 진짜 힘들어지는데. 왜 이렇게 유성 타격이 타이밍 좋게 나오지? 파지식 데미지 몇 댐 나오지? 8 곱하기 13이지 지금. 그러면 잡나? 딱 댐인가? 클럽 아니야. 재활용 달라고. 재활용 주는 게 그렇게 힘드니? 사실 힘듦. 저기서 안 죽을 거 같으면은 그냥 고기 한번 보면서 여기서 회상을 하고 저기서 자거나 강화를 하는 게 베스트인데. 현두미 35레미지.
지금 상황이 나쁜 건 아닌데 이 정도로는 안 된다. 상황이 더 좋아야 돼. 뱀녀 안 나온 게 다행이다. 여기서 피 깎이더라도 아니 뭔 놈의 목이 이렇게 많어? 아니면 파지직을 맞고 살아있는 건가? 진화한 거 아니야? 아이치. 전기 저항 오른 목이 아니야 저거? 너 목이 아니지? 힘 4 오른 압박이면은 뭐 얘는 잡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취방은 아니고요. 가족들이랑 같이 있습니다. 방충망이 제대로 작동 안 하는 것 같아요. 꼭 제가 쓰는 것들은 제대로 작동 안 하더라고요. 네, 현관문이랑 가깝습니다. 실수했다. 한 장 잘못 봤다. 터보 홀로 터보 하면은 7코스트지. 그러면은 잡긴 잡겠다.
액 일단 모자라잖아. 여기서 공헌하고 조치는 거임. 그, 진짜 나오네. 아 근데 나와도 상관없어. 유도갈. 나이스 상점이다. 가방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 펜촉도 좋고 제거도 다 좋다. 일단 제거는 꼭 해야겠죠. 그리고 어족도 진짜 좋아 보인다. 1단계에서 잡으면 안됩니다. 일단 제거는 꼭 해야 될 것 같고. 이제 유물이랑 가방이 필요하겠죠. 가방 엄청 필요할 것 같아. 가방이랑 어속 다 좋을 것 같고. 다중시전 하나 더 쓰는 것도 진짜 괜찮을 것 같긴 하다. 다중시전 두 개 쓰면은 저거 냉기나 전기에 그리고 어둠 고체 있으면. 아 맞다, 어둠 고체 필요한데 이거 넣을까? 일단 가방은 사자. 가방. 아씨 아이스크림. 미쳤어? 이걸 아이스크림이? 잠깐만 이거 그냥 가방 아이스크림 할까? 야 잠깐만. 와 이거 상점 이거 고단수네 이거. 상점 미친. 그러면은 어족이냐 암전이냐 이 차이지. 둘 다 어둠이네. 엘리트 가지 말자. 룬피 후회. 후회란 것이 폭발한다. 그죠. 지금 플라즈마 다중시전 갈 것 같으면은 망할 수비. 엘리트 가는 게 낫으려나? 이거 엘리트 잡을 수 있는 덱인데. 근데 조금 쫄리고. 쫄림. 솔직히 쫄림. 첨탑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는 지금까지 게임해 오면서 지독하게 많이 봤어. 근데 아이스크림도 강몸 쓰기에는 좀 그렇다. 첨탑이 나한테 준 똥이 얼만데.
뭐야? 다중시전인 줄 알았어. 헛것이 보이네. 아, 갑분싸. 에, 같은 엑스카드라서 헷갈림. 잘까? 강화할 거 없죠. 아, 걷어내기랑 터보 있네. 이거는 코스트 두번 뻥하고 번개고체 넣는 게 제일 낫겠다. 냠냠냠님 받았습니다. 에, 뭐 어쨌든 강몸을 못 쓴다는 게 너무 크다. 아이 미친. 야, 그거 좀 크다, 너. 아, 이거 강몸 써야겠는데. 생각보다 많이 힘드네. 재활용 없는 게 아니라. 이걸 여기서 먹어야 할까?
아, 세상에, 이게 뭐야. 죽었잖아. 아니, 미친. 고스트 펌핑을 할게 아니네. 그냥 때려야 돼. 너무 처절하다. BGM도 날라가고. 미친 달팽이. 다 밉다. 이 게임이 너무 밉다.
아까 아이스크림 살게 아니라 그냥 몇 데미지 이거? 잡았지? 좋게 생각해야 되나? 코스트 이번 턴에 아끼고 다음 턴에 아이스크림이니까 천천히 합시다. 여기서 다중시전 홀로그램까지 돌리고. 어종이랑 알고리즘도 지금 필요 없지. 그둘다 들고 있자. 코스트는 강몸 쓰느라 빠지니까 굳이 그렇게 이 약물과 안 먹어도 될것 같아요. 사운드 날려먹고 이사단이 난게 너무 싫다. 그럼 이제 파지직 올려놓으면은 다음 턴에 끝낼 수 있죠. 근데 파지직이 안 나왔다. 말려 죽이는 것도 방법이긴 하겠지만. 약화 없는 것도 좀 아쉽긴 하네요. 제일 쉬운 거는 재활용이 제일 아쉽긴 하지만.
사운드 날려먹고 이러고 있는 게 너무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싫다. 160대리죠. 조금 모자라네. 터보까지 하면은 176. 이거 좀 껐다 켤게요. BGM 너무 싫어. 아, 영태성태님 반갑습니다. 터보나 이중시전 정도겠죠? 이중시전. 잠시 껐다 켜겠습니다. 사운드 버그 때문에. 에, 뭐야, 이거. 프로토타입이잖아. 진짜 대기 좀 한끗 차이라서. 게다가 이거 여기서 재활용 안 뜨면은 상태 이상 때문에 힘든데. 방열판 무지개 부팅 과정. 되게 서지 있으니까 적어 넣어도 돼. 속도 쿠션. 드로우 쿠션이 제일 괜찮을 것 같고. 무지개? 어둠구체 한 턴만 키워도 어차피 베타 변경하고 심장 지금 가보니 파지직으로 쓰는 과로시의 것보다 세기 고통을 때문에. 알겠군요. 심장 극혐. 아, 생각해보니까 심장 200대 제한이잖아. 그러면은 어둠구체가 필요가 없네. 대더런. 대더름 보기? 딜 제한 카드 하나에 100, 한 턴에 200이요. 에, 독은 몇에 걸리지? 독은 100에 걸리던가? 독은 100에 걸리나? 에, 독이 100에 걸리나 200에 걸리나 잘 모르겠네요. 알고리즘 두 장이라서 부팅 과정은 지금 그렇게 득이 안될것 같네요. 창과 방패에서 오지게 두들겨 맞고 심장이 고래밥 줄 예정입니다. 아니야. 네, 무지개랑 카드 제거 이렇게 할까?
무지개밖에 없지 않나? 네, 무지개 같네요. 고래야 밥 먹을 시간이다. 고래야 밥 먹자. 근데 무지개랑 포션을 사면은 한 장을 못 채워요. 아니면 포션을 이대로 들고 가고 무지개를 사고 완장을 치울까? 무지개가 빠지고 나니까 터보가 나오네. 어족 필요 없죠, 이거. 저거 인공물에 막혀. 냅다 버려. 그쪽 아닌데. 아, 이게 안 나오네. 잠깐만. 백어택 50% 추가요. 게임 수준 쩌네요. 여기서 드로우를 먹는다고? 이건 너무 한 것 같은데. 그냥 강몸 쓰고 맞을까? 와. 그냥 터보까지 쓸걸 그랬나?
진짜 다시 하는 거 싫은데. 잠깐만, 실수했지 또. 아닌가? 아, 그래, 실수한 거 맞아. 첫 턴에 유성 타격 쓰고, 그 다음 턴에 들어오는 거였지. 여기서 강몸을 쓰고 그냥 천천히 갈까? 이러면은 어둠도 왼쪽에 들어가지. 5번, 6번 다 들어가야 죽네. 다중시전 없었어? 무지개 집기 전에 좀 나오지. 근데 이게 애매한 게 뭐냐면은 딜컷 200 제한 때문에 딜컷 없으면은 당연히 어둠인데 아니 근데 심장 상대로 존버는 안 돼요. 저거 힘 진짜 많이 올라가.
눈피라서 저런 것들 버려야 되는 게 좀 아깝대. 아깝네. 다중시전을 쓰는 게 맞을까? 70이지. 한 개 빼면은 어둠까지 써도 되겠다. 이번 턴에도 덱 돌려놓고
뭐야? 아 잠깐만. 야 모기. 야 모기색. 야 너 일로와. 바지직 먹어. 아 왜 이렇게 모기가 많지? 구체에 밀 수 있는 거 나와야 되는데. 제귀 홀로 제귀 다중시전까지 들어가면은 딜이 조금 모자란가? 한턴 더 봐도 상관없죠. 하긴 지금 어둠 구체 밀어놓고 다음 턴에 다중시전 킬각 보는 게 제일 편하지. 잠깐만. 저거 몇 댐이야? 90딜? 끝. 깨긴 깼는데 너무 이게 아이고 세상에. 중괄호 우승님 만호 우승 감사합니다.